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밤이 신발 홍지입니다. 오늘은 KSS 송파 나눔터 제11기 수강생 모집을 안내하겠습니다. 요거 하는 동안 내가 이거를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항상 페이지 어딘가에는 요 문자 신청 번호가 있습니다. 요로 전화 상담을 하시면은 언제든지 쉽게 상담하시고 요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KSS는 무엇이냐? 대체의학이에요. 대체의학. 스본스도 또는 KSNS라고 하는 대체의학인데, 이게 아주 굉장히 효과가 좋고 괜찮습니다. 아직 한국 사회는 그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한의학계와 정형의학, 양의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학, 물리학, 그런 거죠. 앤트로팔로지, 한국말로 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분야에서는 은근히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분들이 저희 신발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망해갖고, 양말 사업하다 망하다가 망해갖고 어려움을 겪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발을 사요. 그게 다이 KSNS를 공부했던 분들, KSS를 공부했던 분들이 저희 신발을 샀기 때문에 저희가 제기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발을 되게, 이 KSNS를 널리 알리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잘 하지는 못해요, 저는. 신발을 주로 파는 게 목적이지, 이걸 남의 몸을 만지는 게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배우는 다녔는데, 잘 하지 못한다. 근데 잘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한테 연락 주시고 그러면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SNS란 뭐냐고 좀 말이 길었는데, 제도관님 김세현 선생님이 창안한 대체 의학이다. 그리고 근골격계질환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발 근육, 발, 그 중에서 또 발가락을 중요시하는 자연치유요법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형교정원, 정형외과, 한의학에서도 많이 도입되고 있다. 의사나 한의사분들이 이것이 KSNS다, 스폰스더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없고 배우기 쉽다. 그리고 저희 비밤이 신발에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발의 그 원리 중에 하나, 가장 큰 원리가 스폰스더입니다. 편하고 건강한 신발을 연구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발을 만들 때는 꼭이 스폰스더라는 원칙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저도 다시 한번 검증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럼 이 스폰스더를 어디서 배우느냐? KSS를 어디서 배우느냐? 송파 나눔터라고 있습니다. 전신인 송파국방에서 1기에서 12기까지 약 20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를 배웠습니다. 이게 언제적 배웠더라? 제가 2018년인가 19년부터 배웠어요. 제가 배우게 된 계기는 간단해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신발이 잘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발이 좀 팔릴 때가 됐나 보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거를 배우래요. 자기도 이것 때문에 몸이 많이 좋아졌고, 이 KSS, 이것 때문에 우리 신발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KSS, 스폰스도 KSNS를 했던 분들이 저희 신발을 권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걸 배웠고요. 근데 쭉 배웠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멈췄죠. 그러다가 2022년 8월 3일부터 다시 KSS 자연치유연구원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송파 나눔터에서 KSS 자연치유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KSS 스본스도의 이론 및 실습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 중입니다. 10기는 현재 초급반 7명과 중급반 83명을 수강했고요. 이 10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
5월 4일날부터 주말 초급반, 5월 7일부터는 주중 초급반을 모집합니다. 저희 때는 한동안은 처음에는 주말 초급반밖에 안 했었어요. 네, 여러 가지 편의상 중급반도 모았고 초급반도 있습니다. 중급반은 그럼 또 뭐냐? 초급반을 하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아니면 더 많이 배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중급반입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배우는 과정이죠.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갖고 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다리, 맨다리를 내놔요. 맨다리를 내놓고 요분이 다리를 만지면서 강의를 하죠. 그럼 다른 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 과정을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배우고 나서는 서로 수강생들이 서로 뭐죠? 짝을 지어갖고 서로 만져주는 거죠. 다리를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솜방울빵은 이 스본스돌은 다리를 그중에서도 발가락을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 수업을 할 때는 꼭 맨다리를 하고 상대방의 다리와 발가락과 발을 만져주는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집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모집 내용을 보면은 주말 초급반은 11기 토요일 날 하고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합니다. 기간은 5월 4일부터 6월 22일까지 8주간. 수강료는 20만 원이고요. 모집 인원은 10명 또는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초급반에서는 개근을 하잖아요. 개근을 8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시면은 저희가 어싱 신발을 드려요. 어싱 신발을 드려요. 단 개근하신 분에 한해서입니다. 그럼 이게 등록금이 20만 원인데 저희 신발은 최소한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하죠. 그럼 절반은 신발 값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왜? 저는 이 스폰서들 알려줘야 뭘 널리 알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주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러면 그 절반은 저희 신발 값으로 챙기고, 그리고 나머지 13만 원은 배우는 걸로 충분합니다. 한번 배워보십시오. 그리고 이 중급반이 있는데, 중급반은 초급반을 배우신 분들이 하는 거니까 여기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장소는 어디냐? 주말반 강의 장소는 거여역 1번 출구에서 한 50m 걸어가면 됩니다. 거여역이요. 8호선인가? 8호선 거여역입니다. 그 최소 5명 미달시 개강 지연 및 취소가 될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주중반이 있습니다. 평일반. 평일반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하고 5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8주간 합니다. 역시 등록금은 20만 원이고 모집 인원은 10명입니다. 여기 평일 중급반도 있고요. 역시 여기서도 개근을 하면은 어때요? 저희 비바미 신발 드립니다. 개근하면 비바미 신발 드려요. 뭐 싸게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개근했기 때문에 개근상 부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강료의 절반은 가져가는 거예요. 강의 장소는 전철역 2호선 강남역이고 역삼역 인근에 주민센터 인근에 있습니다. 수강 내용은 똑같고요. 자, 수강 강의 내용은 무엇이냐? 강의 내용은 무엇이냐? 인사하고 KSNS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KSS 하고 스폰스도. 스폰스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말은 뭐냐? 스스로 스폰스도라는 건 스스로 보고 스스로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저 KSNS, 이거는 한국인이 만든 의료법이라는 의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KSN 독일어예요. 독일어. 독일어의 약어라서 제가 잘안 해왔습니다. 스폰스도의 종류는
스폰서도 포인트를 이해하고 이 스폰서도 전체 그리고 근막 인체의 구조를 배워가면서 만져주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되게 재밌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발가락을 그래서 이 발가락이 온몸의 기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발가락과 연결된 근육, 근막, 신경을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게 되면은 자기의 발가락, 이제까지 안 만져봤던 남의 발가락을 수시로 만지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은 아까 말씀드린 먼저 네이버 카페에 까사모라고 있어요. KSNS를 사랑하는 모임, 네이버 카페에 까사모를 치시면은 이 모집 요강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초급반을 신청하면 돼요.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문자로 신청하시거나 요 번호 010-5603-0136으로 전화 상담하면 됩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초급반 개근하면 뭐예요? 비바미 어싱 신발. 최소한 6만 5천 원 상당의 신발을 한 켤레로 부상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 그러니까 내 몸의 건강을 어떻게 지키느냐,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되게 쉬워요. 물론 깊이 들어가려면은 더 어렵겠죠. 근데 저처럼 이렇게 요두 달만 배워놓도 남들한테 잘 만져주고, 만져주면 시원하다는 얘기 듣고, 꽤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좀 뜸하긴 한데, 엄마하고 장모님하고 이거를 발을 만져드려요. 그럼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와만상성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꼭 권해드리는 겁니다. 오죽하면 제가 신발 한 켤레씩 무료로 드리겠습니까? 개근하면. 요 번호 010-5603-0136 요걸로 여기로 신청하셔갖고 꼭 들어보십시오. 010-5603-0136 스폰스도 괜찮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의원, 정형외과, 그 체형교정원, 이것이 페디아스트 발을 만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의 이거 지금 말은 안 하지만은 다 거의 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분들이 제 신발 삽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비바미 신발 KSNS 광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